중소기업 중앙회는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 대금 연동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10월 4일부터 납품 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하위 규정에 들어갈 제도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제 발표는 그간 중기중앙회와 연구를 해온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이 담당했고, 법률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